어, 이건 뭐예요? 네? 여기 눈박지. 장마당이. 형님! 여정아! 현장 쪽으로 가. 어, 저 위까지 다 덮어. 여정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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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봐, 이거. 와. 더 땡겨. 더 땡겨. 여기 다 덮어. 왼쪽까지, 왼쪽까지, 야, 왼쪽까지, 가방까지 다 덮어. 이쪽으로. 바다가 웬 날벼락이냐, 이게. 빨리, 다 덮어. 전체적으로 여기 어떤 도전이 시작된다면 그 나라 어떤 환경을 먼저 생각을 해서 검색을 다 해보거든요. 그래서 우와. 야 맞지? 와 최고야. 이쪽 끝에 이쪽 끝에 이쪽 끝에 좀 좋아. 아. 왜 이렇게?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. 아, 뭐야? 지금 눈물이 생겼어. 괜찮아, 여기 뭐야. 뒤에 다 막아주는구나. 여정아, 괜찮은 거지? 너. 이 안 들어오지? 여정아, 그 소리 좋지 않냐? 기관 진짜 소리? 새로운 경험하는 것 같다. 아니, 전국에서 이렇게 대피해보긴 처음이야. 아니, 소리만 들으면 저게 팝콘 튀기는 소리야. 어? 이게 마야 문명의 기우제야. 아, 그렇군요. 비 약간 멎었을 때, 네. 이 은박지를 위로 올릴 수 있거든? 저기. 아, 은박지를? 어. 진짜 감동받았어요. 그날 이렇게 꼬박꼬박 졸면서 이렇게 보면서 야, 내가 어디서 이렇게 의지를 해보겠나. 제가 원래 좀 누구한테 의지를 잘 못해요. 그게 약간 뭐 문제 아닌 문제? 제가 생각하기에. 근데 여기서 말했어. 이 사람들이 없으면 어떡하지? 야, 진짜 가족이구나. 의지하는 가족이구나.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의지를 하다니 내가 누군가를 진짜 묘한 곳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왔나 보다. 갑자기 쏟아진 비 덕분에 정글집도 순식간에 완성되고 늦은 새벽 백만족은 잠을 청합니다. 힘든 하루였던 만큼 푹 잠들기를 그리고 내일도 오늘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똘똘 뭉쳐 멋지게 이겨내기를. 잘 자요. 다음 주. 범인 범인 범인. 우와 우와 우와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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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한두 번이냐고 이게. 한두 번이냐고. 과감! 해체에서 만납시다, 밤에. 오, 기포! 야, 야, 야! 어! 왜? 어? 다른 건 니 형은? 만질러. 얼마 안 됐대? 만질러. 프레쉬 온? 근처에 있다는 거지. 발자국이 있어. 안 보이는 동물 속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만 막. 굉장히 흉폭한 동물이 나올 것 같고, 막. 진짜 좀 침착하게 생겼어. 아마 정글 중에 최대 반전이 아니었나. 와. 형 그리고 씹으면 육즙이. 와. 어때요? 와. 몇 주간 했던 건 다 실패했던 것 같아요.